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부정론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야권 동향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원석 관련 얘기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원석 얘기는요 지금 명태균 사태가 굉장히 지금 큰 또 화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권에. 자 그래서 이제 명태균 그 다음에 김영선 그 다음에 또 강혜경 요 세 명이 지금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어요. 저도 아시다시피 이제 명태균이는 이제 김건 여사하고 이제 친하다. 그래서 김영선이의 공천을 2020년도 6월 보궐선거에서 받아냈다.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그 받아내게 된 계기는 윤 대통령 대선 때 3억여 원의 돈을 들여서 3억여 원의 돈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이의 공천을 받아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의혹이. 자 그런데 이게 전부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여하간 요 이 명태균 사건에 대한 고발 사건이요. 선관위에서는 작년 12월에 경남 선관위죠. 예, 여기에서 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동안의 수사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왜 수사가 안 됐느냐. 요걸 가지고 지금 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서정국 변호사가 자기가 단독 취재한 바에 의하면 요것도 이원석이가 막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건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사는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창원지검에서는 이제 9천만 원 9천만 원의 여론 돈을 갖다가 김영선 세비에서 명태군한테 흘러 들어갔어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요. 요거를 갖다가 검찰에서 지난 10월 10일까지 공소시효가 지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요거를 선거법 위반으로 다루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거는 혐의 없음 정리가 됐고 정치자금법 이 9천만 원 요것만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작년 12월에 검찰에서 고발한 내용을 여태까지 끌고 간 거가 있고요. 끌고 간 거. 이게 이제 문계기. 이게 이거 있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의 대선 여론조사를 별도로 해줬다. 요것이 이제 하나의 또 시민단체, 좌파 시민단체들이 고발해왔어요. 그래서 요 두 갈래로 중앙지검과 그 다음에 창원지검 요 두 군데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요로 이게 좀 복잡해요. 요거를 이런 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야 이제 이해가 빠르시고 그 다음에 야권 관련 동향은요. 우선 하나는 지금 이제 이재명의 이제 운명이 11월 15일부터 살살 무너진다. 이건 뭐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부적으로 이재명이 안 되겠는데 이런 여론이 생기면서 흔들린다는 거죠. 그 흔들 수 있는 반 이재명 이게 이제 시스템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 이재명 선에 그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겉으로 보면은 아니지만 일단 조국, 그 다음에 김경수, 그 다음에 김부겸, 그 다음에 김동연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를 정확히 보니까 최근에 전병헌이가 지금 이제 양산의 문재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깊숙한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언론에서 우리 이제 보수 유튜브에서도 별로 안 다뤄진 것 같아요. 김경수가 들어오면 김경수하고 조국하고 전병현이 뭐 김부겸 이낙연 얘기는 안 나왔는데 요 세 명이서 자리를 함께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문재인이가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그 당시에 이 김경수하고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11월 초에는 틀림없이 들어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시기가 조금씩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11월 15일하고 25일 날 그 재판 선고가 나오니까 끝나면 바로 시기를 좀 땡겨서 바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반 이재명 전선이 이제 가시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굉장히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교체하고 또 해외 출장도 가고 이태원 유가족도 만나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거 박지원이가 수상해졌어요. 언제부터 지가 박지원이 지가 삼성을 챙겼다고 이재용 회장 이거 사법 리스크를 빨리 면해줘야 된다. 예, 요러한 또 이 입장을요, 이번 국감에서 강력하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을 좀 신속하게 끝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니, 재판을 신속하게 끝낼 게, 물론 이재용 재판도 물론 빨리 끝내야 되겠죠. 더 빨리 끝내야 될 것은 누구예요? 이재명이잖아요.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법원을 갔다가 혼내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이거 뭐 박지원 이거 아주 저 이 뭐라 하죠? 교활한 사람인데 이거 삼성에서 무슨 돈 먹은 거 아닌가? 예, 이거 수상해요. 옛날에 모 변호사도 삼성 그 사람도 뭐 내내 이 박지원이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인물인데 돈 받은 것 같고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수상해요. 예. 그래서 취재진 여러분들께서 이 박지원이 뒤를 좀 철저히 캐야 되겠다. 삼성이 비워서가 아니라 박지원이가 할 일은 안 하고 말이죠. 아니 국가적인 차원의 안보 범죄 사범 아니에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요 박지원 이 재판은 도대체 어디로 또 가 있는지 조의대가 좀 똑바로 챙겨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김경수 얘기를 조금, 김동연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김동연이가 말이죠. 최근에 이태원 유족. 예. 왜냐면 최근에 이제 이태원 참사 2주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2주기를 계기로 해서,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갖고, 이 좀 격려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서울에 있는 별들이 집에서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글 포스트잇에요. 포스트잇에도 150개의 별을 잊지 않겠습니다. 포스트잇에 보고 싶다는 글을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 이러면서 눈물까지 글썽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눈물까지. 아니, 뭐 눈물 날 일이긴 있는데, 예. 자, 그래서 눈물까지 흘려. 왜 해피면 딱 요날만 눈물을 흘리나요? 평소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예. 물론 뭐 이런 그 진솔된 마음이라고 저도 믿고는 싶지만은 요새 이제 그 김동연이 행보를 보면 이걸 꼭 진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야를 따지지 말고, 지금 이런 아픔에 공감해야 된다. 그게 정치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여하간요. 뭐 이게 진정한, 유가족들과의 그야말로 이제 공감. 요런 거라고 한다면 뭐 평가할 만하지만은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됐다면 요거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투자 유치 차원에서 미국을 다녀왔고 다시 이제 내일부터네요. 내일부터 11월 2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그리고 네덜란드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첨단 산업 투자 유치 세일즈 행보라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제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그 ASM 그다음에 이제 ASML 이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네덜란드는 반도체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기지가 되는 거 뭐 다 아는 건데 야 뭐 일단 해외 출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공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5박 7일간 미국 뉴욕을 비롯한 동부 지역을 돌았어요. 자, 동부 지역을 돌아서 뉴욕 주지사, 그 다음에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총 2조 1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건 뭐 아주 평가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그 투자 유치에도 나서고요. 내부적으로 또 인사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경제부지사하고 정무수석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무수석에는 윤준호 전 20대 국회의원 그리고 경제부지사에는 고영인 전 21대 국회의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국회의원 둘을 동시에 발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 이 얘기는 이제 결국 이제 이 여의도 중앙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좀 확보하겠다 이런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 이재명의 리스크하고 맞물려 갖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얘기를 또 이제 먼저 하겠는데 박지원이가요 22일 날 있었던 서울 고법 국감 요게 이제 좀 뒤늦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삼성 이제 이재용 재판을 좀 빨리 해라. 왜? 이거는 세계적인 기업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아니, 옳은 얘기예요. 뭐, 이 기업인들의 이제 사법 리스크. 그야말로 이제 항상 법원에서 조금, 우호적으로 이제 판결을 하고 있는데, 지난 1심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협의, 지난 2월 달에 있었는데, 완전히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2020년도 9월에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나온 무죄 판결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금감원장 하고 있는, 금감원장이죠. 현재. 그 당시 이제 부장검사였었는데, 요 금감원장이 끝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수사심의에서 이건 불기소 처분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밀어붙여서 기소한 사건인데 이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즉각적으로 항소해서 지금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심 무죄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 1000페이지 분량의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이재용 회장이 재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마찬가지지만은 사법부는 우리 기업들이 국민 미래 먹거리를 통해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계기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빨리 판결을 내려야 된다.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요. 재벌 총수다. 그리고 대기업이다. 이래서 CEO들 또는 아주 고임원들이 그야말로 이 사법 리스크를 스스로 안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게 대기업 총수들의 이 불법 행위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정부 차원에서 또 이 사법부 차원에서 조금 선출을 해준 게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 그런 조금 이 그 일종의 이제 시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걸 해줬는데 이런 거를 악용하는 사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래서 요게 사법부가 심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죄를 먼저 진 대기업 총수들 또는 대기업의 CEO 또 이제 뭐 대기업 속이 할 것도 없이요. 그야말로 자기의 재력을 이 무기 삼아서 그야말로 탐욕스럽게 기업 활동을 하는 대기업 또 그 재벌 여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그 공정하게 칼을 들이대되 억울한 점은 물론 없어야 되겠죠. 억울한 점은. 그래서 1심 판결이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 그러면 이건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 그런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이가 언제부터 지가 이렇게 애국자고 국가 경제를 생각했다고 난리를 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자, 그래서 아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삼성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애플과 삼성 간의 휴대폰 전쟁 얘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젠슨 황한테도 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BM 사업에서도 뒤지고 있는데 이거 삼성이 개혁과 혁신에 이거 뒤져졌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개혁과 혁신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삼성이 일어나야만이 대한민국 경제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 96번 재판정에 나갔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자 당연히 지금 이재용 회장 사법 리스크가 재벌 중에서도 제일 지금 크게 고생을 갖고 있는데 억울한 점이 없도록 이 재판부가 이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겠고 또 이재용 회장 진짜 이 국정농단 때부터 참 너무나 고생이 많아요. 고생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 박지원이가 얘기한 대로 삼성이 여러 가지로 개혁과 혁신에 어려운 거 이런 것도 이 사법 리스크가 하나의 방해 요인이 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측면도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정농단 사건도 말이죠. 그 이 말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과연 뇌물로 될 수 있느냐. 이거는 뭐 삼성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우리 자유우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제 삼성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억울하다. 돈 1원 한 장 오간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듯이 국정농단 사건 이거 상당히 삼성 이 그 혁신과 개혁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이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경영권 승계 문제에 관해서는 수사심의에서도 이건 혐의가 없어 불기소해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끝까지 이 기소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제가 본다면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은 수사심의에 불기소 처분하고 1심 무죄하고는 맥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2대1로 친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항소가 꼭 맞았느냐? 요것도 또 다른 논쟁이 되고요. 1000페이지짜리까지 갔다? 자, 그래서 2심. 이거를 뭐, 이게 어려운 사건을 제가 그냥 뭐, 뭐라 그럴까요. 판단적으로. 왜 법률가들도 이렇게 대립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박지원 말이 맞긴 맞는데 제가 이거를 시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제부터 박지원이가 그렇게 국가 경제를 생각했냐 이거요. 북한에다가 5억까지 퍼준 인간이 무슨 국가의 정체성을 아주 저 진무리긴 인간이 그리고 지금 이 안보 관련 재판 받고 있는 거 이거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에 맞습니까? 이런 인간이 언제부터 삼성 이렇게 챙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돈 받아본 거 아니냐 뇌물 받은 거 아니냐 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순수한 애국적 측면에서 또 삼성을 아끼는 측면에서 한 발언이겠느냐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 삼성 그 다음에 이 박지원이 하고요. 그 다음에 김동연이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이가 한 발언을 얘기하겠는데요. 전병헌이가 지금 새미래 대표가 됐어요. 전병헌 대표가 이제 지난 이게 몇월 달입니까? 지난 8월 달이네요. 8월 달에 양산을 가서 문재인을 만났는데 그때 문재인이가 한 얘기 그리고 전병헌이가 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제 물론 뭐 DJ 사저 넘어간 것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뭐냐 지금 김경수 조국 그 다음에 이제 전병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잘 나갈 줄 아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전병헌 대표의 의견에 대해서
맞다 공감을 하면서 본인이 김경수하고 전화를 했는데 12월 초쯤 올 것이다. 그리고 12월 초쯤 귀국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이후 보도를 보면은 이 사법 리스크가 맞물려 가지고 왜냐면 김경수 지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귀국 시기를 좀 당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냐면 들어오면 조국하고 그 다음에 전병헌 그 다음에 김경수 요 세 사람을 본인이 이렇게 한번 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 뭐겠습니까? 이게 8월 달이거든요. 8월 달이니까 이재명이가 당 대표 그러니까 8월 29일이네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당 대표가 된 직후에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 명태균 사건입니다. 명태균 사건이 굉장히 지금 예, 그 뭐라고 그럴까요? 커지고 있어요. 명태균 사건이. 왜 그러냐? 지금 명태균 그 이 명태균 사건을 이해하는데 이제 핵심적인 사항을 우선 기본 사항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도와줬느냐? 여론조사로 도와줬다. 81번에 걸쳐서 3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신세를 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주장이 맞는다고 치면. 예. 그러고서 그러면 그 대가로 이 명태균이가 뭐를 받아냈느냐? 받아낸 게 김영선이의 그 공천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언제 공천이냐? 2022년도 6월 공천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원에서 김영선이가 돼가지고 이제 5선의 국회의원을 자기가 만들어줬다는 거죠. 요 공천은 그런 게 누구한테 받았느냐? 김건희 여사한테 받았다.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건은요, 최근에 서세행, 요 좌파 시민단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 사법정의 바르세요. 여기 시민행동이 예, 되겠습니다. 요게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24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요거를 갖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즉각적으로 이거를 공공수사 2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바로 배당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 사건이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사건과 관련해서 예,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조작행위를, 묵인, 여론조작을, 조작을 묵인 방조했다. 예, 요런 주장으로다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낸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사생은요, 지난제 10월 9일 날은 요 명태균이하고 윤 대통령 부부 그리고 이 김영선 의원을 갖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공수처도 수사 4부에서 지금 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똑같은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그다음에 공수처 요 두 군데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중앙지검 그 고발도요. 공수처 고발하고 이제 명태균이하고 윤 대통령 부부 가 들어가 있어요.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최근 사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바로 뭐냐? 국회에서도 난리 나고 한 게 뭐냐면 창원 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원 지검 수사는 바로 뭐냐? 이게 작년 12월에 말이죠. 작년 12월에 이 명태균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 세비에서 9천만 원이 명태균 구좌로 흘러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선거법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이래서 선관위가 검찰이 고발을 했어요. 검찰이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이거를 수사하는 게 좀 시원찮아요. 왜냐? 이게 딱 검찰이 고발하면 이게 당연히 선관위 사건이니까 공안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형사 여기 선관위니까. 그런데 이제 그 형사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형사부로 넘기지 않고 요거를요. 수사과로 넘겼다는 겁니다. 지검장 직속의 수사과. 그런데 수사과는 바로 뭐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그 사건을 갖다가 넘기는 게 수사과라고 합니다. 수사과로 넘기니까 수사과는요 검찰 수사관들만 있지 검사가 없어요. 그러면 검찰에 검사가 있는 방에서 수사를 해야지. 그건 상식 아니겠어요? 수사관만 있는 데서 수사하면은요 이게 뭐 좀 시원찮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막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한 거를 검찰이 그 의견을 또 만들잖아요. 보안 지시도 하고 그런 것처럼 수사과에서 같은 지검 안에 있는 수사과라고 하지만 검찰이 없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수사하면 이거를 검사의 의견을 또 받아갖고 별도로 또 보안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어지고 또 완결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사과에서도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1월 달에 이게 이제 5명 그 당시 명태균, 김영선, 강혜경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섯 포함해서 5명을 선관위가 고발 조치했는데 제대로 조사를 안 했어. 조사도
참고인 조사밖에 안 한 거예요. 강행의 명태기 있는 사람들을. 자, 이러니까, 김영선이랑, 이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제대로 수사, 봐주기 수사잖아요. 봐주기 수사. 깔아 뭉개려고 한 거. 그러다가 이제 요새 난리가 나니까, 별도로 수사팀을 갖다가, 검사 7명을 투입해가지고, 별도로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이게 수사과에서 수사하는 것을 갖다가 형사부로 이제서야 형사과로 넘기면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뭡니까? 이거, 김건희 여사 때문에, 윤 대통령 때문에, 왜? 명태균이가 거기하고 연결됐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봐주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것 아니냐? 이래서 이걸 갖다가 이번 국감에서도 이거 서울중앙지구로 옮길 수 없느냐? 이렇게 박성재 장관한테 질문 공세를 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들이 서울중앙지구 수사 못 믿겠다며 그러고서 거기다 또 넘기라고? 말도 안 돼. 그리고 중앙지에서 이번 창원지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디 냄새가 날 정도로 굉장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봤더니 이거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외와 관련돼서 검찰에서 봐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럼 뭐냐? 이게 말이죠. 김영선이가 한 축 있고 다른 한 축으로 이제 김영선 자리를 그 자리를 이제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이 김상민 부장검사예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김상민 부장검사가 거기를 출마하려고 거기서 뭐 문자도 보내고 뭐 출판 기념회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강연도 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장검사가 그 당시 설이 뭐가 있었냐? 김 여사의 그 라인이다. 이런 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미확인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부장검사가 출마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에도 검찰의 정보 파트가 다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괘씸죄. 그래가지고 그 이원석이가 노발대문에서 징계 회부해. 그래서 징계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이 김상민. 자,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제 이런 문자, 이런, 이게 이제 결정대가 된 거예요. 어려운 길이지만 결심은 쉬웠습니다. 결심하는 게 출마하는 거예요. 예. 제 결정에 확실히 든다. 김상민의 45년의 날들과 앞으로의 새로운 날들의 시작을 응원받고 싶다. 함께 해달라. 이러면서 출판 기념회를 여는 겁니다. 김상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게 이제 이원석이를 자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이는 이미 그때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요때만 하더라도, 용산하고는 지금 대립됐을 때, 그때 그래서 연말 연초에, 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해야 되겠다. 요거를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 이원석 검찰총장, 한동훈 법무장관, 셋이서 그렇게 판을 짰다. 요것이 거의 정설처럼 나돌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밉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지원을 받아서 출마해? 좋아하지 마. 그래서 징계를 넘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선이, 이제 공천 여사 백을 믿고 그러니까 만약에 요 사람을 나오게 하면 요 사람을 그러니까 제거를 김건희 여사가 미우니까 이 사람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김상민 부장검사를. 그래서 이게 그 하려고 보니까 김영선이 수사가 그래서 늦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원석이가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예. 그래서 징계를 해변화하고 그 출마를 결국은 이제 못하게 만든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그 만약에 이 사람을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김영선이는 저절로 공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김영선이가 김건희 여사의 백으로 공천을 받는다 이런 설이 있으니까 김영선 여사가 미흡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깔고 뭉개는 거예요. 이 수사가 깔고 뭉개져가지고 결국은 김여사 라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김여사 라인이라고 하는 이 김상민 부장검사는 징계로 넘겨서 못 나가게 하고 그리고 김여사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김영선이는 뭐 어차피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안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출마를 이제 못 하게 됐는데 요렇게 돼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원석이가 그런 게 이제 뭉개는 바람에 이제 봐준 게 아니라 좌파가 주장하는 대로 이원석이가 봐줘서 이 명태균 수사가 지지부진한 게 아니고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이 이원석이가 그때만 해도 이제 대통령실하고는 각을 세우는 바람에 지금 이 김영선 수사는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요렇게 이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김여사
아가 이제 그 핵심 이원 사례한테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은 결국은 이제 김상민 부장검사도 출마를 못하게 되고 결국 이제 김 여사는 자체적으로 이게 이제 의혹이 뭡니까? 김 여사 라인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제 공천 관계자들의 이 주장에 따르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원서희가 이런 공천 문제까지도 다 왜냐하면 이원서희가요 이게 오선 의원이니까 천부 보고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를 받으니까 김영선 동향을 갖다가 전부 다 보고를 받고 내용을 다 알으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챙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요거를 지금 이제 야당의 주장대로 이원석 검찰이 이 봐주기 위해서 수사를 미뤘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이원석 이 총장의 책임론을 이원석 총장의 책임론을 지금 예, 서정우 변호사가 본인의 단독 취재다 이렇게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김 부장 검사를 징계를 하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가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김 부장 검사가 결국 공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것도 김여사 라인이 살아나는 건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만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원석 총장은.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이원석이가 이것도 막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